재빈이 시에 군에요. 뭐 어떤 거 배웠어요? 가족의 관계를 누구냐 묻고 답하는 거네요, 그쵸?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시작하면 되겠네요. Who's he? Who's he? Okay, who'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Who is? 그렇죠. Who is의 줄임말이고요. 원래대로 하면 who is he? Who의 뜻은? 누구? 누구? 그 다음에 he는? 그는? 오케이, 어떤 남자 한 명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라고, 그 남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s는 뭐라 그래요? be 동사라 그러죠.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 이다, 있다. 그렇죠. 이다 하고 있다. Okay. He is 하면 그는 있다. 아니면 그는 뭐뭐이다. 이런 뜻인데 얘는 마침표 찍어야 되고요. He is를 마침표 말고 물음표 찍고 싶으면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Is Is he? he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묻는 말이 된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군지. 누군지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네요? He's my father. He's my father. He's my father. He's는 뭐의 줄임말? He is. He is my father. My father의 뜻은? 나의 아버지. 그렇죠, 나의 아버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o's 후? he? 그 다음에 he is를 is he 하니까 마침표야 물음표야 물음표예요. is he 했으니까 묻는 말이 됐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who's she? Who's she? 원리는 똑같고요. she의 뜻은 그녀. 어떤 여자 한 명을 she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오케이, okay, my mother의 뜻은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다 했죠? 언제? 언제 어디? 두 개씩 묶어서 언제 어디? 그다음 누구 무엇? 그다음에 어떻게 왜? 두 개씩 묶어서 여섯 가지 질문 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나의 엄마는 여섯 가지 누구?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Who's he? She. Who? 그다음에 she is를 묻는 말 하고 싶으니까 she is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She is. 묻는 말인데? Is she? 묻는 말이 됐단 말이죠. She is가 묻는 말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Who's she? Who's she? Who's she? Who's she?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My sister. 남자야, 여자야? 여자예요. 여자고 몇 명이야? 두 명. 두 명이군요, 그렇죠? 두 명이면 이렇게 써야 될것 같은데요? 오케이, my sister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러니까 여자 한 명이니까. She죠. 오케이. 만약에 그들은 누구니? 여러 명이 누군지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이렇게 묻겠죠. 그들은 누구니? Who are they? 그 사람들 누구야? Who are they? They의 뜻은? 그들? 그들이죠. 둘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they라고 할수 있고요. they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는, 비동사의 종류는? M is R. 근데 they하고 쓰는 거는 they am이야, they is야, they are야. They are. 그래서 그들은 누구니라고 묻고 싶으면? Who are they? Who are they? 너는 누구야? 하고 싶으면. 너는 누구냐? 하고 싶으면. 너는 누구니?
그러면 훈이 몰라요? 너가 뭐해 해요? 어? 유요. 그럼 너는 누구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는 누구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Who are you? You는 무슨 뜻이에요? No. No. 얘는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 종류는 뭐가 있어요? 있다, 있다. 난 뜻을 안 물어봤는데요. 어? 종류 물어봤는데요. M is R. M is R인데 U랑 같이 쓰는 건 U M이야, U is야, U are야. U are you. 그래서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Who are you? 그는 누구니? 그는 Who is he?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오케이. 내가 누구게? Who is my? Who am my? My예요? My는 나의 아니에요? 아? 나는 누구니?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구게? 내가 누구게? Who? 내가 누구게? Who? 내가 누구게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방금 했는데요? Who am I? Who am I? 넌 누구냐? Who are you? Who are you?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Who is she? 그 사람들 누구야? 에? 그들은 누구니? 그 사람들 누구야? Who are they? Who are they?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다 맞았네요. 오늘 대빈이 몰랐던 거 가르쳐줬어.